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. 맨발 걷기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요. 서울시교육청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교내 맨발 걷기 환경을 조성했습니다. 황토길을 밟아볼 수 있는 길은 지역사회 휴식처 역할도 하고 있다는데요.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.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황토길이 열렸습니다. 맨발로 운동장 위를 뛰어다니고 공을 굴리며 자연을 온몸으로 즐기는 모습.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해온 맨발 걷기 시범학교 지원 사업이 지난 7일 행당중학교에서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. 서울교육청에서 지금 선도적으로 우리 학교에 원하는 학교에는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길입니다. 운동장에서도 열심히 건강한 몸을 위해서 운동해 주시고 또 그 뒤에 숲길을 걸으면서 정말 이 맨발 걷기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. 이번에 조성된 맨발 걷기 길은 학생들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휴식처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우리 학교에 또 하나의 큰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.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조성된 맨발 걷기 길에서 교육활동은 우리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. 이날 개장식은 축하 행사 후 맨발 걷기 길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학생과 시민이 참여해 황토에 발을 담가보고 맨발로 걸어보며 발끝에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해봅니다. 아울러 장애인, 노인 등 지역 주민들도 황토와 맨발 걷기의 효능 체험으로 심신을 안정시킵니다. 클리어 마인드 헬시 바디라는 슬로건을 갖고 조성된 맨발 걷기 황토길이 학생들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행복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.